만세센터가 정말 좋아요. 우리 뭐 이렇게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너무 좋고 지역민들이 이 갈망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만족도가 지금 뭐 약간 20% 안 되겠습니까? 만세센터는 유아들부터 80세, 80세, 90세 노인들까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만들어지고 문화에 이제 접근하게 됐습니다. 만세센터가 있는 덕분에 우리들 모두 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만세센터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만세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를 준공하기 전부터 그랬었지만 이 센터는 비암 면민들의 보금자리 겸 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만남의 광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포인트로 저희들이 건립을 하게 되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센터 안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계단이 없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의성군이 고령화 사회가 있기 때문에 계단이 많으면 좀 불편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앞쪽에 계단을 거의 없앴습니다. 저희 만세센터는 100% 저희들 비암면민의 자립도로 만세센터를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이제 공모사업 뭐 몇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처음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11월 달에 이장회의 때 아까 갔던 이장회의 때 가서 이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각 동네에 찬조 좀 부탁할게요. 해서 각 동네 23개리에 10만 원씩 경로에도 10만 원씩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마련을 해서 첫 해는 운영을 했고 그 다음 해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스스로 자립도를 저희들이 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대관료 강당, 수수료, 그리고 무인 카페, 이런 부분 헬스장 해서 이렇게 자립도를 만들어서 현재는 저희들 지금 쏠쏠하게 지금 많이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수업은요, 라탄공예, 한지공예, 풍물, 줌바, 수채화, 민화, 아크릴, 색소폰, 음악밴드, 또 야외에서는 게이트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저희 한지공예는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지역 주민의 강사 자격을 취득해서 직접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배우 마을로도 재능 기부 및 출강하시고 계세요. 또한 다육아트랑 한지공예는 작품을 제작 판매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음악밴드는요, 지역 내 각종 행사 및 축하 공연에 초청될 정도로 실력들이 출중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줌바 댄스는요,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으세요. 주민분들이 불균형했던 몸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졌다고 센터에서 강력 추천하신다고 그렇게 전하시더라고요. 줌바댄스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여기서 싹 다 풀고야 요 오면은 그만 집에서 웃을 수 없는 웃음을 여기서 다 만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는 뱃살이 너무 나왔어요. 뱃살 빼러 나왔어요. 또 몇 개월 하나니까 뱃살이 한 4kg 빠졌어요. 너무 저한테 딱 맞아요. 너무 잘한다고 뭐 칭찬이 늘었지. 전국 방송 탔잖아요. 그런 대통령상도 받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요. 기쁘고.
비하는 널리 알렸으니까. 주부들이 오전에는 일을 하시고 이제 오후에 여가 선용을 이용해 갖고 취미 사업으로 이제 일단 하면서 또 2년 전에는 자격증 취득을 해 갖고 면 단위부로 전부 다 이제 수업 다 나가실 수 있게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아,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은요, 코로나로 와서 우리가 그 바깥 출입을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가면은 한지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 그 선생님 집에 놀러를 갔는데 이거를 이제 교육을 시켜주더라 만들으라고. 그래 만들다 보니까 진짜 너무 예쁘고 재밌어가지고 이제 그 여기 위원장님한테 우리도 한지를 하자 여기 수업을 그래가지고 하게 됐어요. 한지를 해보면은요 시간도 잘 가고 아무 잡생각도 없고 너무너무 잘 이 사용하는데 습기도 안 차지 나무 가루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좋아요. 비안면이 한 2천여 명 정도 되는 주민이 살고 계시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 이런 시골에서 이런 드럼, 베이스 기타, 뭐 일렉 기타, 건반까지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었죠. 그래서 저한테도 처음에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흥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아, 막 같이 나와서 춤도 춰주시고 예,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뭐 팔순잔치, 동네 화합잔치, 뭐 소방대 체육대회, 뭐 각종 분야에서 이렇게 나가서 같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 준비 좀 해줄 수 있겠냐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동료 찾다가 이제 좀 즐거우면서 신나는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 노래를 골라서 율동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신나고 이 최고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전용 동아리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이 대통령상 이후 계기로 해서 군수님께서 하나 만들어주신다고 하니 전용 동아리 방을 만들어서 아마 다 강당의 대관이라든지 문인 카페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저희들은 자립도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마지막 송년회 밤 콘서트까지 깔끔하게 좀 재미있게 이 비안면민들이 만세센터 오면은 무조건 활력소가 넘치는 만세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야! 야!